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잘 들으셨죠? 저기 소리 좀 줄여줘요. 밖에 소리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네,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예, 여러분들과 봤는데요. 여러 가지 좀 어떤 것들을 그 신년사에서 강조를 하셨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가장 먼저 맨 마지막에 해주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 회복, 도약, 포용이라는 세 가지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회복과 도약. 회복이라는 것은 코로나19의 어떤 우리 경제적 침체나 많은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다음에 도약은 우리가 위기에 강한 이 프로그램은 나라였다라는 점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조하고 한 단계 단계 더 중입니다. 도약해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강연자 강연 리스가 여러 글쓰기가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알며 문화를 쓸수 있다. 이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무대 위에 포용에는 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하는 우리 문재인 사람인지는 대통령을 대충 아실 반대하는 거예요. 진영이나 네, 저 아니면 글 쓰는 사람이고요. 북한도 우리가 포용의 대상이 될수 베스트셀러 있겠죠, 여러분들. 작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체적으로 17년 기억에서 글을 핵심적으로 썼고요. 강조하신 거는 일상을 김대중 노무현 되찾고 대통령 현재 글을 우리가 너무 8년 동안 당연하게 썼고요. 여겼던 또 우리들의 출판사에서 한 일상이 2년간 글 사실상 쓰는 일을 지금은 했어요. 과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저럴 수 어디 소속이 안 있었나라는 되고 한 5, 6년 소리가 전부터 제 겹친다고 글을 쓰고 얘기하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안 하고 있네요. 합쳐보면은 뭐한 30년 가까이 체크 안 하고 있네요. 유튜브 소리를 꺼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방송 소리가 나왔었죠? 예, 잠시 실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편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회복, 도약, 그리고 포용, 위대한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해야겠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사실상 일상을 되찾는다는 것은 코로나를 이겨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다음 달부터 그 백신 거기에다가 이제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도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는데 경제를 회복하겠다라고 지금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아닌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이제는 선도 국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한 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여러분들 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위기를 넘어선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준 게맨 마지막에 부분이고요. 앞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올해 상반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상반기라는 말을 유독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회복을 하겠다 자신감을 내비추셨었는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다음 달부터 백신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K-방역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여러 회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라고 하면 1, 2, 3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1, 2, 4, 그러니까 4, 1, 4분기 하면 상반기는 뭐 1, 2, 3, 4, 5, 6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1, 2, 3월 달을 생각하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반기 안에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민생계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이것도 상반기 이전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예의주시하면서 들었던 게 확장적 경제라는 걸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확장적 경제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늘 어떤 보편적 지원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핀셋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확장적 경제를 펼친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문제 삼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발목을 잡거나 그런 어떤 대통령의 뜻을 역행하는 짓은 할수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확장적 경제라는 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그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정인이 문제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아픈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탄소, 그리고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수소 경제, 그래서 선도,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선도적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 앞으로 2021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패러다임을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선도 경제 국가가 되겠다, 거기에는 수소 경제, 저탄소 경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화 예술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서 좀 뜻 있는 문화 예술을 키운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키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저는 BTS를 잘 몰라요. 근데 대통령이 님께서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영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대통령이 어떤 그 문화 예술 BTS, 그러니까 K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한류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 시키겠다. 한류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시키고 문화 광국으로도 성장하겠다는 뜻이죠. BTS, 블랙핑크, 기생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류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문화 광국으로서 K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되게 꼼꼼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골고루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도 여러분들, 어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에서 그 개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는, 자기네들은 저쪽에 적대적 관계를 미국에게 요구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존에 있던 합의를 이행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 많았었는데, 한미동맹을 여전히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남북의 협력을 강조해 주셨어요. 남북의 협력을 강조를 했다는 것은요, 평화가 곧 상생이다, 그렇죠? 거기서 한미동맹, 남북대화, 그 다음에 북미 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협력을 강조하신 거는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요,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그러니까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국무장관을 임명해야 되고 내각을 꾸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 그랬고, 바이든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6개월 정도에게,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인데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3개월 정도,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죠.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 남북이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많다. 미국이 아니라도 남과 북이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역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남북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그 개막사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의지는 남북협력, 그리고 평화가 곧 경제이고 상생,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은 종전선언,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절대 미루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꼭 이행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1년은 회복, 도약, 포용이라는
위대한 한 해를 만드시겠다. 그리고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겠다. 코리아 프라임 시대를 열겠다. 선도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나라,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신년 메시지가 아니었나 여러분들에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나름 이렇게 손으로 막 적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나름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늦게 들어오셔서 못 보셨던 분들은 도움이 조금 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